이런 컴포넌트, 이런 형태의 다른 컴포넌트들을 혹은 태그를 children으로 거느리고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크롤박스 컴포넌트지. 내용이 무엇든 스크롤박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예요. 내용은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미 익히 봐왔던 평범한 props도 있지만, children들도 사실은 props다라는 이런 형태의 props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 children props 타입을 이렇게 선언하면 되고, children props의 타입. 이거 요 타입 하나가 virtual DOM 태그객체 하나의 타입을 말하는데, 이건 배열. 이렇게 그 virtual DOM 태그객체 한 개이거나 or 페어리거나. 그래서 예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그 DIV 태그 서식을, 뭐 이건 경계선 서식, 헤딩, 마진, 여백. 이것 때문에 이 오버플로우 와이 스크롤, 이것 때문에 스크롤바가 만들어지죠. 이거 결국 이거 하나야. 스크롤바를, 스크롤바가 있는 박스 만드는 거. 그 다음에 width하고 height는 props로 받아서, 이게 styled 컴포넌트도 이렇게 props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styled 컴포넌트 width props, height props가 있고, 그걸 그 값, 전달받은 props의 타입을 여기에 삽입하겠다. 이런 styled 컴포넌트의 장점. 표준 CSS 컴포넌트는 저렇게 어떤 값을 받아서 끼워넣는 게안 되잖아. 어떤 값을 받아서 끼워넣는 거, width 값하고 height 값 끼워넣는 거, 이게 styled 컴포넌트가 되죠. 그러면서도 표준 CSS 문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styled 컴포넌트의 장점이죠. 자, 그렇게 요 서식에 의해서 세로방향 스크롤바가 달리고, 그다음에 요 서식 때문에 가로 width, height를 내 맘대로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div 태그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자, 그렇게 이 div 태그로 내용을 감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스크롤바가 달리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죠. 그 내용은 children props고, children props의 타입은 이거죠. 간단하게 스크롤박스 컴포넌트를 저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해 보기. 자, 앱에서 사이즈가 150, 300인 스크롤박스. 자, 내용을 뭘 채워야 되는데, 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좀 배열을, 이게 자바스크립트, 사이즈가 20인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함수고, 지금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 부분은 사이즈가 20인 배열이 만들어지고, fill, 그렇게 만든 배열에 이 내용을 채워요. 이 문자열을 다 똑같이. 이 fill의 단점은 다그 배열의 모든 엘리먼트에 저 내용을 다 똑같이 채운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이 배열의 모든 항목에 요 문자열을 다 채워요. 그 다음에 map.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map 메소드 알죠?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에 각각의 원소당 한 번씩 이 콜백이 호출이 되지. 그러면 얘가 이 리턴 값, 리턴 값을 모아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배열에는 이런 p 태그가 들어있고, 이 value는 이 배열의 원소니까, 배열의 원소는 이거죠. 사이즈가 20인데, 다 똑같이 이걸 채웠으니까. 그리고 map은 그 배열의 원소 값이 여기로 오는데, 이 값이 이거지. 이거에다가 index, 뒤에 index를 붙이죠. 그럼 결국은 array 1하고 샵 0부터 샵 10부, 그렇게 20개의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이 이 map 메소드에서 만들어지고, 그 p 태그 결국은 20개가 여기서 출력이 되죠. 이렇게. 얘는 40, 똑같은 코드인데 40개. 그리고 좀 크기가 좀 크죠. 이렇게 스크롤드 박스 컴포넌트, 쉽게 스크롤 박스 있는 콘텐츠를 저렇게 출력할 수 있는 스크롤박스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이런 컴포넌트 만들 때, 요 내용이 children props죠. children props.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할 내용은 SCSS 서식. 네이트는 서식을 구현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테일윈드나 아니면 테일윈드 혹은 저 머티리얼 UI 혹은 부트스트랩처럼 이미 완성된 서식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겠다. 자, 그런 접근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SCSS 서식 이런 방식으로 서식을 구현하는 건 나만의 서식 스타일을 내가 밑바닥부터 다 구현해보고 싶다 할때 접근하는 게 SCSS 서식이에요. 내 생각에는 둘다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서식을 밑바닥부터 내가 만드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막상 지금 당장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밑바닥부터 서식 만드는 거 공부가 충분치 않아서 예쁘고 제대로 되게 못 만드는데 내가 밑바닥부터 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공부는 밑바닥부터 만드는 거 방식을 공부해야 되고 그렇지만 당장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가져다 쓸수 있는 완성된 라이브러리 뭐 머티리얼 UI나 테일윈드 뭐 이런 그런 또는 컴포넌트까지 다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지. 그런 거 사용하는 게 좋고 둘다 공부해야 되겠죠. 아무튼 SS 서식은 나 혼자 밑바닥부터 뭔가 서식을 구현해 갈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자, SCSS 이 앞에 S를 빼면 CSS지. 그래서 표준 CSS 문법을 확장 서식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확장 문법을 사용했는데 앞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배울 때 여기까지는 이건 완전한 표준 CSS 문법이고, 얘도 문법은 표준 CSS 문법인데, 대신 여기에 값을 끼워 넣을 수가 있었죠. 끼워 넣는 건 타일윈드 기능이고,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and가 이 this 태그를 현재 태그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div. div 한칸 띄고 h1이니까, 그 말은 div 아래에 있는 h1 태그에 이 서식을 적용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div 태그 내부에 들어있는 select 태그에 이 서식을 적용해라.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ampersand를 활용하는데 이게 표준 CSS 문법이 아니고 확장 문법이고 그 확장 문법의 원조가 이거예요. SCSS. 아, 그렇지만 styled component가 SCSS 확장 문법을 전부 다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만 styled component는 지원해요. 그리고 이 SCSS 확장 문법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맛보기로 몇 가지만 오늘 강의에서 살펴봅시다. 예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SCSS라고도 부르고, ASS라고 부르고, 같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름은 SASS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A를 C로만 바꾸면, 이렇게 CSS, SCSS, 뭐랄까,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SCSS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근데 원래 이름은 SASS. 아무튼 SASS, SCSS 같은 거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는 압도적으로 SCSS 확장자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아무래도 CSS가 확장자다 보니까 표준 서식 파일의 확장자가 CSS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SCSS. 그래서 이건 확장 문법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몰라. 웹브라우저가 모르는 확장 문법이라면 웹브라우저에 실행되기 전에
표준 CSS 문법으로 변환돼야지. 이런 걸 우리가 트랜스파일이라고 부르죠. 이런 확장 문법을 표준 문법으로 트랜스파일을 빌드할 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트랜스파일러. 확장 문법의 SCSS 파일을 표준 문법의 CSS 파일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파일러를 설치하라라는 명령이고, 이건 빌드할 때만 필요하지. 예를 들어 자바 컴파일러는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만 필요하지. 빌드된 걸 서버에 가져다 놓고 운영할 때는 컴파일러가 필요 없잖아. JDK는 개발 노트북에만 깔고 서버에다가는 JDK 안 깔아요. 자바도 JDK가 있고 JRE가 있어요. JDK는 사이즈가 아주 큰데 JRE는 작지. JDK는 ET가 Development, 개발에 필요한 게다 들어있는 그런 킷이고, JRE는 Runtime Environment, 실행할 때만 필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작아. 당연히 개발할 때도 개발하면서 실행도 해야 되니까 JDK 안에 JRE도 들어있죠. 개발할 때도 실행은 해야 되니까. 서버에는 JDK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서버는 실행만 하니까 JRE만 있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도 빌드 툴은 개발할 때만 필요하지. 개발할 때만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마이너스 D 옵션을 주면 돼요. npm install minus t sass 마이너스 T 옵션을 주면 개발용 패키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아주 기본적인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 패키지다 JSON이죠. 이걸 열어보면 이 dependencies 이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dev dependencies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개발할 때만 필요한 패키지 목록. 자, SAS는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그냥 디펜던시는 개발할 때도 필요하고 실행할 때도 필요한 패키지 목록. 자, app.scss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강의 예제에서 뭐 익히 봐왔던 그런 버튼 서식이에요. 그냥 표준 강의 예제에서 뭐 웹2 백엔에서도 이 서식 많이 사용했죠. 표준 CSS 문법이죠. 확장 문법 전혀 없고 당연히 확장자는 SCSS이지만 이게 확장 문법이라고 했으니까 표준 문법 당연히 지원하고 추가로 확장된 문법을도 지원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표준 문법만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btn .btn이니까 뭐 a 태그에 btn 클래스를 주거나 버튼 클래스에 주거나 하면 둘다 똑같은 이 서식대로 버튼 모양이 그려지죠. 그리고 콜론 액티브 누르고 있을 때 서식이 콜론 액티브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단색으로 변했죠. 단색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죠. 단색에 Y축 방향으로 살짝 내려가고. 그래서 요거 Translate Y 2픽셀 Y축으로 내려가라는 거고.
백그라운드는 단색이 됐고, 원래 누르기 전에는 살짝 변하는 미니어 그래디언트 색이었는데, 그렇고, 자, 확장 서식으로 수정하는 것. 앞에서 설명한 M센트. 자, 표준 CSS는 중첩된 중괄호 이런 거 없어요. 중괄호는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중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확장 SCSS 문법에서는 중괄호가 중첩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첩되냐면 여기도 .btn이고 여기도 .btn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btn이 붙어 있는 태그에 이 서식을 기본적으로 다 적용하고 .btn인데 콜론 액티브가 붙었으니까 .btn인데 눌러졌을 때는 요 서식이다 라는 거죠. 또 관련이 있는 거야. 관련이 있지만 표준 CSS 문법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중괄호여야 되는데 확장 CSS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간 경우에는 여기 원래 여기가 .btn이죠. .btn이니까 이게 엠프센트로 바뀌어요. 들어갈 경우에 이게 뭐랄까 훨씬 더그 여러분 이제 막장 풀잭 이런 식으로 해보면 CSS가 오히려 자바스크립트 파일보다 더 커지기도 해요. 서식 줄게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커졌을 때 이게 어디에 정도 서식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쉽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데 콜론 액티브인 경우에는 이거다. 그래서 훨씬 더 읽기가 편해요. 수정하기도 편하고. 기본적으로 이건데 .btn에는 기본적으로 이건데 자, M센트니까 .btn이면서 그게 콜론 액티브에 해당할 때는 이렇다. 자, 콜론 액티브는 눌려졌을 때죠. 누르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이 문법까지는 지원하죠. 이게 바로 SCSS에서 시작된 확장 문법이고. 이게 서식의 가급성을 많이 높여주는 확장 문법이니까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이 문법을 많이 쓰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 그 SCSS는 그런 함수도 있고 변수도 있어요. SCSS가 문법을 어느 정도로 확장시켜 놨냐면 거의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문법을 많이 확장시켜 놨어요.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니까 당연히 변수도 만들 수 있고 함수도 있어서 함수 불러다 쓸수 있고 그래야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지. 다크하고 라이트는 색을 뭔가 변환해서 리턴해주는 색 관련 함수예요. SCSS 변수는 다 달러로 시작해야 돼요. 달러로 시작하면 변수란 얘기예요. 달러 컬러. 변수 이름이 달러 컬러고 콜론 오른쪽이 값이야. 그 변수에 대입된 값이 샵88F. 샵88F는 그 CSS 그 컬러 코드 값이죠. 그다음에 다크 함수, 색 관련 함수예요. 첫 번째 파라메타가 색이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퍼센트인데 첫 번째 파라메타 색을 두 번째 파라메타만큼 다크, 어둡게 한 색을 리턴하고 라이트는 밝게 해서 리턴해요. 그래서 기본 색은 샵88F. 88F는 어떤 색인가? RGB니까. B. 블루가 제일 높으니까 파란색에 가깝겠죠? 파란색에 가까운데 RG가 88 정도면 뭐랄까? 좀그 어느 정도 파스텔 톤 기운이 있는 파란색이지. 파스텔 톤이 있다는 얘기는 회색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88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런 색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프론트엔드를 한다면 이 코드만 색깔 코드만 보고도 색을 짐작할 수 있어야지.
샵 88F는 이걸 두 개로 나눠보면 돼요. 제일 높은 게 F니까 00F하고 888하고. 00F는 뭐야? RGB. R하고 G는 0이고, 블루가 F니까 아주 순수한 파란색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죠? 888. 이건 회색이지. 회색인데 000은 검정색, FFF는 흰색. 그럼 8은 0하고 F 사이에 딱 중간값이죠. 검정색하고 흰색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회색. 두 개를 섞은 거야. 그러니까 888 회색 물감하고 순수한 파란색하고 물감 두 개를 섞어봐. 물감은 아니고 사실은 빛이에요. 빛, 프레쉬. 회색 프레쉬도 켜고 순수한 파란색 프레쉬도 켜봐. 물감이면 물감하고 프레쉬하고 물감을 섞을 때랑 빛을 섞을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물감은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빛을 노란색 빛도 켜고 거기다가 뭐 빨간색 빛도 켜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어울린 중간색이 되는데 물감을 노란색 물감, 빨간색 물감을 섞으면 중간색이 되지만 어두워지지 조금. 근데 빛은 노란색 빛 램프도 켜고 빨간색 램프도 켜면 중간색이긴 하지만 밝아지지. 램프를 많이 켰으니까. 그래서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중간 정도 회색. 순수한 파란색 두 개를 섞었는데 두 색보다 약간 밝아져요. 그렇게 색깔을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파스텔톤 파란색이죠. 파스텔톤 파란색인데 약간 회색기가 들어간 파란색. 그런데 다크에서 좀더 어두워진 색. 라이튼 좀더 밝아진 색. 얼마나? 15%씩. 또요 변수 부분을 빼면 순수한 CSS 문법이죠. span a는 좀 어두운 파란, 셋다 파스텔 회색기가 약간 들어간 파란색인데 이게 좀 어두운 거, 얘는 좀 중간 정도, 얘는 좀더 밝은 거, 이렇게 세개 서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자 이렇게 어둡고 중간 밝은 거, 즉 88F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서식 우리가 할때이 darken하고 lighten 이 함수가 유용한데 왜냐하면 88F보다 조금 한10% 정도 밝은 회색을 만들어봐. 이거 숫자 계산하기 좀 가능은 한데 좀 계산기로 눌러봐야 되겠지. 10% 밝으면 F는 더 올릴 수 없고 88부분을 올려야지. 얼마나 올려야 돼? 계산하기 좀 머리 아프지. darken, lighten은 편하죠. 그리고 이 계산을 런타임 시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빌드할 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 프로젝트 할 때는 그 색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다크 라이튼 함수가 꽤 유용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색깔을 딱 줘봤는데 아 이거 좀 밝았으면 좋겠어. 그럼 저 라이튼 함수 쓰면 돼. 그러면 굉장히 편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 88F를 밝게 만든다고 계산하는 것보다 라이튼에다가 이렇게 숫자만 몇 퍼센트 이게 직관적이잖아. 매우 실무에서 유용한 함수다. 아, 그리고 이 SCSS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에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백엔드 프로젝트에도 쓸수 있어요. 왜쓸수 있냐면 그 SCSS 파일 만든 다음에 빌드 툴로 트랜스 파일 툴로 트랜스 파일 해버리면 CSS 파일이 만들어지지. 백엔드 프로젝트, 아니, 웹 프로젝트면 어디든 CSS 파일을 당연히 쓸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구현할 때는 SCSS 파일로 구현을 하지만 이게 스프링 프로젝트다. 그러면 그 빌드 툴로 이 SCSS, 아니, 트랜스 파일 툴로 SCSS를 CSS로 트랜스 파일 해서 스프링
스프링 백엔드 프로젝트로 거기다가 넣으면 되죠. 아, 이거 A가 빠졌다. 자, 그리고 얘를 요 부분 앞으로 이제 SCSS로 구현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그렇죠. 스팬 태그들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식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스팬 태그에 이 서식이 적용이 되고 스팬 태그이면서 점 A면 추가로 이거 점 B면 추가로 이거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이거에 추가로죠. 이렇게 추가로 뭐뭐뭐는 확장 문법 적용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게 훨씬 구현도 편하고 읽을 때도 편해요. 수정할 때도 직관적이고. 그래서 비포가 이거였죠. 이게 스팬 태그이면서 점 A가 붙은 거. 그러니까 즉 들어가 버리면 엠프렌트가 스팬이니까 스팬 점 A가 엠프렌트 점 A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스팬 태그는 기본적으로 이건데, 점 A가 붙으면 이거, 점 B가 붙으면 이거. 즉, 점 A, 점 B, 점 C에 따라서 이건 공통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쪽이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실행해 보세요. 이걸 빨간색 계열로 바꾸려면은 뭘 바꾸면 될까? 이런 식의 구현이 좋은 이유가 색깔 세 개를 빨간색 계열로 바꾸겠다. 얘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어떻게 바꾸면 되죠? 첫 번째 자리가 R이 Red니까 얘만 F를 열로 옮기면 되지. 확장법이 훨씬 유지보수 편하다는 게 느껴지죠? 테마 바꿀 때, 그러니까 다크 계열에서 라이트 계열로, 혹은 푸른색 계열에서 녹색 계열로 바꾸겠다 할 때, 이 SCSS 문법으로 서식을 구현해 놓으면 훨씬 변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이 편해요. 그 다음, mixin, include. 웹 디자인 하다 보면 믹신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될 거예요. 이 SCSS 문법이 거의 뭐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문법을 확장했다고 했죠.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메소드나 함수 구현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믹신이에요. 그리고 믹신을 호출하는 게 include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코드라면 뭐 예를 들면 sort 기능이 뭐 이거 구현할 때도 sort가 필요하고 저거 구현할 때도 sort가 필요하다. 그때마다 quicksort를 매번 여기다도 quicksort 구현하고 저기다도 quicksort 구현하는 건 낭비지. quicksort라는 함수 혹은 quicksort라는 메소드를 한번 구현한 다음에 sorting할 일이 있을 때그 메소드 불러쓰기만 하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서식을 구현할 때도 여기에도 이런 서식이 있고 저기에도 그 서식이 있고 여기저기 서식이 반복이 돼. 그러면 그때마다 서식을 복붙하는 건 그것도 낭비죠. 공통 서식을 마치 함수를 구현하듯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블루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서 만들었던 아참 이건 버튼은 아니고
스팬태그인데 파란색 계열 스팬태그 서식, 레드 계열 스팬태그 서식 이렇게 중복이지. 뭐만 다르냐면 얘는 파란색 계열이니까 요거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자, 이렇게 파란색 3개, 빨간색 3개. 이게 그 표준 CSS보다도 좀 훨씬 간결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슷한, 뭔가 약간 다른, 크기만 좀 다르다거나 색깔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의 같은 그런 서식 여기저기 구현할 일이 흔한데 그때마다 똑같은 코드를 다 복붙해가지고 수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난리가 나. 뭐가 난리가 나냐면 뭘 바꿔야 되겠다 할 때, 예를 들면 width하고 height를 바꾼다고 할때 여기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도 수정해야 되지. 그래서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믹싱.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요 컬러 부분만 혹은 사이즈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그러면 이렇게 myspan이라는 마치 함수를 구현하듯이 혹은 메서드를 구현하듯이 구현했어요. 그리고 본문이 바로 똑같은 서식이 본문이야. 그리고 달라지는 컬러, 그때그때 달라지는 컬러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이즈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함수의 파라미터 변수인 거죠. 파라미터 변수로 받으면 되지. 그렇게 myspan이라는 빅핀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아까는, 비포로 가보면, div.blue에 뭐라고 정확하게 서식을 구현했고, div.red에 뭔가 정확하게 서식을 구현했어요. 아, 그런데, 요, 첫 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똑같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부분을 추출해. 뭘로 추출하냐면, 믹신으로. So, div.blue에 있었던 똑같은 코드들이 여기 첫 줄, 이 컬러 변수만 남고 나머지 다 추출돼 나가. 여기도 추출돼 나가고. 뭘로? 믹신으로. 그 추출로 나간 게 이거예요. 믹신으로 첫줄 제외하고 나머지 추출돼 나갔지. 추출돼 나갔으니까 호출하면 돼. 자, 이렇게. 호출하면 그 컬러 변수 부분은, 변수는 사실 파라미터 변수니까 값만 전달하면 되죠. 웹 디자이너가 이 부분, 이 기능 이해하려면 힘들지만 여러분은 익숙한 개념이죠. 공통 코드 호출하듯이 공통 서식을 저렇게 함수로, 공통 코드를 함수로 추출하듯이 공통 서식을 믹신으로 호출해놓고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믹신을 호출할 때는 골뱅이 인클루드를 앞에다가 붙여야 돼요. 골뱅이 믹신 함수의 리턴 서식을 여기다가 인클루드 삽입해라, 이거죠. 넣어라. 포함해라. 뭐, 그래서 실행해보나 마나 코드만 간결해졌을 뿐, 기능은 당연히 같죠. 자, 그런데 유능한 개발자라면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반복이지. 그렇죠? 그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연차가 지금 여러분은 아주 학생 수준이죠. 어떤 걸 어떻게 구현해나 구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구현 넘버 공부하는 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정말 학생 수준의 초보고, 연차가 한 3년차쯤 되면, 3년차쯤만 돼도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알겠어. 몰라도 대충 검색해보고 매뉴얼 읽어보고, 모르는 기능 구현하는 건뭐 금방금방 알아보고 자신 있어. 근데 뭐가 힘드냐면, 디버깅이 힘들다라고 고민해. 모르는 기능을 공부해서 구현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할 만한데, 그렇게 구현한 다음에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
애란할 때, 버그가 있을 때, 그거 버그 해결이 힘들다라고 고민하는 게 연차가 한 5년차쯤 되면 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연차가 더 쌓이고 실력이 더 쌓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모르는 거 구현하는 건 일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재밌고 디버깅도 이제는 뭐잘 돼요. 근데 마지막 거의 고수 경지에 올랐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게 유지보수예요. 그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으로 객체지향이 등장한 거예요. 객체지향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구조로 구현해야 한다. 뭐 다형성이 어떻고, 뭐 엑셉트 부모 클래스가 어떻고, 이런 객체지향의 복잡한 문법이 바로 유지보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객체지향에 대한 그 문법의 필요성도 못 느끼지. 아무튼 나중에 한 10년 차쯤 되면은 유지보수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근데 유지보수 고민 입장에서 정말 연차가 낮을 때는 못 느끼지만 유지보수를 고민하는 그 단계로 실력이 올라가면은 아, 이게 정말 안 좋은 코딩이구나라고 바로 그때쯤 돼야 느껴지는 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유사한 코드 중복이야. 연차가 낮을 때는 오히려 유사한 코드 중복이 기뻐. 왜냐하면 아, 이전 프로젝트에서 이러고 구현했는데 그거 복붙해가지고 약간만 고치면 돼. 그러면 복붙해서 약간 고치니까 편하지. 근데 그게 나중에 유지보수 단계에 가면은 그게 유지보수를 힘들게 해요. 자, 그럼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사한 코드 중복이 나빠요. 연차가 낮을 때는 그게 뭐라고 싶지만 아니야. 중요한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큰 고민이 유지보수야.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를 걱정하는 수준의 개발자 안목으로는 이게 나쁜 코드야. 유사한 부분이 중복됐잖아. 어떻게 추출하면 되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사실은 이게 태그가 아니지. 리액트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리턴하는 건이 부분이 태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추얼 DOM 객체죠. 버추얼 저런 모양의 태그를 만들어주는 태그에 해당하는 버추얼 DOM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 대신 확장문법으로 구현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모양의 태그 객체를 만드는 거야. 근데 비슷한 구조의 태그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중복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추출하면 되지. 그 유사한 모양의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로 추출하면 되죠. 그래서 이 color div, 자, 요 모양의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 않고 아까 보니까 여기는 blue, 여기는 red, 여기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을 이 함수의 파라메터로 받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그 삽입하면 되죠. 이 스트링으로 받. 이 네임 변수가 스트링 타입의 변수인데 이거의 값이 블루이거나 레드인 거죠. 그럼 여기에 블루가 삽입되거나 레드가 삽입되겠죠. 이 네임 변수의 값이 삽입이 된다는 얘기죠. 중괄호니까. 나머지는 뭐 똑같은 모양이고. 자, 이렇게 함수로 추출하면 이 함수가 바로 요 모양의 태그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그럼 그 함수를 두번 호출하면 되죠.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하면 요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 태그 객체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죠. 즉 여기에는 블루 아니면 레드가 삽입되고 블루 문자열 혹은 레드 문자열이 삽입이 되죠. 이게 바로 이 네임의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 color div 함수가 리턴하는 그 값, 요 태그들이 삽입되죠. 이렇게 삽입되고 나면 요거지. 저렇게 유사한 태그가 중복되는 부분도 저렇게 함수로 그 유사한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저 함수로 저렇게 추출하면 되고 사실 이런 게 함수형 컴포넌트죠.
지금 얘도 함수형 컴포넌트고 얘도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둘의 차이는 얘는 엑스포트 됐고 얘는 안 됐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이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함수형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여러 번 만들어 반복하지만 이런 버추얼 DOM 태그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게 함수형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고 호출될 때마다 만들어서 리턴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if 문에 해당하는 골뱅이 if도 있어요. 이 표현식이 true이면은 이 서식이 삽입되고 false면 이 서식을 무시하겠죠. i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다 배운 내용이니까 이 서식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 결국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 실행해보고 한번 분석해서 스스로 이해를 먼저 해보세요. 자, 잠깐 이렇게 실행해보고 분석하는 실습을 합시다. 아, 참, 이 부분은 설명해야지. lightness가 이 컬러의 밝은 정도를 0부터 100으로 리턴해줘요. 0이면 검정색이고, 100이면 흰색이고, 나머지 색들은 그 중간 어딘가가 되겠지. 그 밝은 정도.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주어진 컬러, 좀10% 어두운 컬러, dark. 10% 밝은 컬러, light. 색깔이 세 개지. 비슷한 색인데, 좀 밝은 거, 좀 어두운 거. 그다음에 폰트 컬러. 기본적으로 화이트인데, 기본 지금 버튼 서식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믹신의 이름이 BTN이야. 기본적으로 폰트 컬러가 흰색인데, 만약에 그 버튼 배경색이 컬러인데, 이게 80% 이상 밝다. 밝은 색에서는 글자가 검은색인 게잘 보이죠. 어두운 배경에는 흰색 글자가 잘 보이고. 폰트 컬러가 화이트이거나 블랙 둘 중에 하나인데 컬러가 밝으면 블랙. 자,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리니어 그래디언트. 약간 밝은 색에서 얇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그래디언트, 백그라운드, 폰트 컬러. 그리고 이 부분 버튼이 눌려지면 뭐 이렇다라는 거. 자, 이렇게 믹신을 구현해 놓고 BTN gray, 회색 버튼, BTN blue, 파란색 버튼, BTN red, 빨간색 버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버튼을 이제 여기, 요, 믹싱 파라메터 값만 적절히 변경하면 여러 색깔의 버튼을 쭉 서식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TN gray, BTN blue, BTN red 이러면 이렇게 회색 버튼, 파란색 버튼, 빨간색 버튼. 자, 이렇게 색깔이 있을 때는 좀 약간 색깔이 어둡다. 그러면 흰색 폰트, 흰색 컬러 어울리고 글자색. 이 경우는 검은색이 어울리죠. 이 80%쯤은 내가 하나하나 해보니까 저 80%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치야. 이80% 기준은. 클래스 이름 중첩.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게 gray, blue, red, BTN gray, BTN blue, BTN red. 지금, 요렇게, 요걸 좀더 약간 개선시켜 나갈 거예요. 뭘 개선시킬 거냐면, 사실 비슷한 모양의 버튼들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색깔만 좀 다른 다양한, 색깔만 이렇게 다른 버튼들, 뭐, 녹색 버튼, 노란색 버튼, 뭐, 연두색 버튼 쭉 만들 수가 있겠지. 뿐만 아니라 하나 더. 크기도 좀 작은 거, 좀큰 거, 더큰 거, 뭐더 작은 거, 또는 납작한 거, 등등등.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을 다양하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고민해봤더니 이 방법은 안 좋아. 왜안 좋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안 좋냐면, BTN, 뭐, gray, BTN, red, BTN, blue.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여. 그런데 이제 크기도 주겠다면은, BTN, gray, small, BTN, gray, large. 마찬가지로, BTN, red, small, BTN, red, large. 마찬가지죠? BTN, blue, small, BTN, blue, large. 자, 그런데, small, large 말고, extra large, extra small도 있겠다. 그럼, 결국은 몇 개야, 표식이? 저런 식으로 하면. 컬러의 숫자 곱하기 사이즈의 숫자만큼의 BTN gray extra small, BTN gray small, BTN gray normal, BTN gray large, BTN gray extra large. 이렇게 스퀘어당 다섯 개의 사이즈. 레드도 뭐 BTN red small extra small 뭐 normal large extra large. 색깔 수 곱하기 사이즈 수 개의 서식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색깔이 한 20개쯤 되고, 사이즈가 한 5쯤 된다. 그럼 100개 저런 걸 만들어야 돼. 자, 이것도 굉장히 귀찮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강의 예제 정도의 숫자면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뭐, 서너 개안 만들 테니까, 강의 예제는. 근데 실무에서는 색깔이 한 10개, 20개 되겠고, 사이즈도 익스트라 라지, Large, Normal, Small, Extra Small 5개. 20개 곱하기 5 하면 100개나 만들어야 돼. 이건 좀 부담이야.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게 선을 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 중첩. 이걸 활용하면 돼요. 여기서 클래스 이름은 객체지향 언어 클래스가 아니고 CSS 서식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하고 동일해. 아까하고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 참. 이건 아직 거기까지 안 갔고, 이거. 이거 좋지 않아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게 .btn, .btn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btn인데, -gray, .btn, -blue, .btn, -red니까, .btn의 여러 가지 버전이죠. .btn의 이런 버전, 저런 버전, 저런 버전에는 아주 CSS 확장의 아주 기본 문법. 이건 꼭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btn 안으로 그거의 그레이 버전, 블루 버전, 레드 버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어갈 때는 .btn 그레이가 ampersand 그레이 이렇게. 이거니까 들어가면서 이렇게 ampersand로 바뀌죠. 적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btn 그레이는 익숙한데, ampersand 마이너스 그레이니까 좀 마이너스가 생소해지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ampersand 뒤에 있는 마이너스도, 그냥 이름에 들어가는 아니, 이름에 들어갈 땐 이건 마이너스를 안 하고 대시라고 하죠. 그냥 이름에 포함된 CSS 서식명이나 속성명 이런 거에 대시가 많이 들어가지. 뭐, font, 대시, size. 또는 여기. 여기도 대시 들어갔죠. 뭐, border, 대시, radius, linear, 대시, gradient. 자, 이렇게 CSS는 이름 사이에 대시가 많이 들어가요. 그냥 이게 하나의 이름인데 이름 사이에 대시가 들어간 거. 또 btn-gray, btn-blue. 그냥 이거 하나하나 그냥 이름이에요. 대시에 특별한 이름이 없고 이름에 들어가는 알파벳이나 같은 거예요. CSS 서식에서 대시는. 알파벳의 일부야. 2번.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이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아까 같이, 이름을, 컬러 이름이 20개고, 사이즈 이름이 5개면, 20개 곱하기 5 해가지고, 100개나 이름을 만들어야 돼.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대시가 아니라 점. 점 btn 점 gray 이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건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는 점 btn 대시 그레이지.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름이야. 그리고 점은 이게 앞에 점이 있는 건 알죠? 이게 서식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보면 점 btn 그레이. 그러면 점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태그인지 상관없고 그 태그에 btn 그레이 서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지. 클래스인데 btn 그레이. 이게 점 그레이, 점 btn 그레이가 바로 이걸 말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의 이름이야. btn 대시 그레이는 그냥 하나의 이름이에요. 대시를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대시가 점으로 바뀌었지만 많이 바뀐 거예요.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아까 이거 대시일 때는 이게 하나의 이름이었지만 점 btn 점 그레이는 이건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두 개예요. 점 btn이니까 클래스 네임에 btn이 들어 있고 and 점 그레이도 들어 있고를 의미해요. 그래서 점 btn 점 그레이는 클래스 네임에 btn도 들어 있고 그레이도 들어 있고 이두 이름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들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서식을 적용받아요. btn이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gray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들어있기만 하면 되지. 두 개가 나란히 있을 필요도 없고, 순서도 상관없고, 다른 것들이랑 뒤섞여 있어도 상관없고, 들어있기만 하면 돼. bt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gray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둘다 들어있기만 하면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능은 같아. 이렇게 해도 기능은 지금 뭐 실행해보면 똑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는 장점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사이즈까지 가면 이거 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의 최종본인데 이건 동일하고 여기까지는 믹스인 만들었고 점 btn의 기본 서식 기본으로 마르진이 10픽 10px 기본 서식 마진이다. 그러니까 모든 점 btn의 공통인 서식이 여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샵 include 아니 참 골뱅이 include btn 이게 이거 호출이죠. 그러니까 모든 점 btn이기만 하면 요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자, emplant 점 blue btn 점 btn이면서 즉 클래스 네임에 btn도 들어 있고 블루도 들어 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서 색깔이 오버라이드 되죠. 이 공통 서식 부분 이것 때문에 들어간 서식에서 얘가 그 뭐랄까 재정이 돼요. 점 레드면 이게 재정이 되고 그다음에 emplant 점 small 클래스 네임에 스몰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다. 그럼 폰트 사이즈가 오버라이드 돼요. 디폴트 폰트 사이즈는 안 줬으니까, 안 줬죠. 안 줬으면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를 안 주면 그냥 기본 폰트 사이즈가 돼요. 기본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 줬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강의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이해하기 좋지. 자, 기본으로 색깔을 맞추려고 복붙해서 입력을 해요. 폰트 사이즈가 기본은 10피트인데 기본 폰트 사이즈는 10피트인데 10피트 크기의 폰트 사이즈가 기본인데 클래스 네임에 스몰이 들어있다. 그럼 0.92m, 2m이 기본 폰트 사이즈에다가 어떻게 얼마만큼 그 크기를 조정하는가 그 단위가 2m예요. 0.9니까 0.9배. 라지가 들어가면 1.2배.
이렇게 하면 곱하기가 아니죠. 여기 색깔 쭉 들어가면 되고, 여기 사이즈 쭉 들어가면 되지. 그럼 색깔이 20개다. 그럼 여기 20개 넣으면 돼요. 사이즈가 5개다. 5개 넣으면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btn만 주면 기본 서식이 적용이 돼요. 기본 서식은 이거죠. 그러면 회색 버튼이 그려지겠네. btn만 주면 기본 회색 버튼, 기본 10bt 크기로 그려지고, 색깔 내가 원하는데 블루나 레드나 색깔에 해당하는 여기에 적어준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 small, large 여기에 적어준 5개 크기 중에 하나 골라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색깔도 기본 버튼 서식이 적용이 되는데, 색깔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사이즈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그래서 매우 강력한 서식. 그쵸? 멋지죠? 이 정도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서식이 테일윈드예요. 테일윈드 보면, 여기 점, 아니, btn, 블루, 스몰, 이런 것처럼, 미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매우 많은, 이게, 테일윈드가 완성형이라는 게,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테일윈드는. 그래서 뭐 버튼을, 어떤 모양의 버튼을 원하면 뭐 btn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된다. 좀 크게 만들고 싶으면 뭐 엑스트라 스몰이 xs야. xs 넣으면 아주 작게. 그냥 sm을 넣으면 small. 그다음에 lg를 넣으면 large. 뭐 이렇게.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식,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이름들만 알면 이것처럼 btn 또는 여기 색깔 이름, 블루, 레드, 크기 이름, 스몰, 라지, 이름들만 외우면 내가 이렇게 태그 부분에서 그 이름만 쭉 넣으면 되죠. 이게 완성형이 테일윈드예요. 테일윈드가 이런 식으로 구현됐어요. 철업은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돼. 테일윈드 같이 완성형 서식 라이브러리 사용법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라이브러리 사용법만 공부해서는 초급 중급까지 개발자는 될수 있어도 고급 개발자가 될 수는 없지. 미래 언젠가 고급 개발자가 돼야지. 그럼 나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야지. 이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공부해 가야 되고, 둘다 병행해서. 근데 당장은 완성형 서식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거 위주로 풀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래 언젠가를 위해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조금씩 공부를 해 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실습을 합시다.